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겉모습을 보면은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우리 내면에는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바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요, 지성, 감성, 또한 의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지성, 감성, 인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닌다는 것이죠. 지성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코끼리 보면 어때요? 왜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 생각해보면요, 아, 더 좋은 이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만들어졌고, 기린은 기린처럼, 사슴은 사슴처럼, 자, 소는 소처럼, 그쵸? 이렇게 그 이름처럼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 정, 은,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 첫사랑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 보암직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침이 꼬깔꼬깔 넘어갑니다. 침샘을 자극하지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 유혹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십니까? 아니면 그 인간의 욕심, 죄성을 따라서 음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의 믿음이 떨어졌나 점검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일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은 후에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즘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빨리 점검하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 발, 주님 안에서 한 발,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죠.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죄인된 것들을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 말을 왜 그렇게 싫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한 죄.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의인들과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않냐고서는 절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낱낱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던 것을 돌이킨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알게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녕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모습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살아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또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설사 머리를 잘 굴리면 세금은 조금 어떻게 감면도 받고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죽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단언코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랑하는 이들이요,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이요, 나도 이전에는 예수 믿었는데, 나도 이전에는 교회에 나갔는데, 아니,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현 주소 안에 나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요,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는 뭘 알아?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상관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요,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옥 백성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또한 유황으로 불불 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엘리트라 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부자라 해도, 명예 권세 있다 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이 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